앞으로도 우리 소금을 위한 행사가 더욱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양용모 씨가 인사 한번 하시죠. 그래도요. 예, 여러분 구경 잘하셨어요? 네. 즐거우셨나요? 네. 정사님보다는 제가 인기가 많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? 네. 제 노래 뭔지 아시는 분? 네. 자, 그분께 전부 다 모든 CD를 다 드리겠습니다. 근데 다 떨어졌대요. 아무튼 아사라바사라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후반기에 이제 8, 9, 10 이렇게 3개월 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다시 이 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마련해 보겠습니다. 그때도 많이 와서 응원해 주실 거죠? 예. 예, 여러분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나라의 혈단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꼭 같이 하면 행운이 같이 할 거라 믿습니다. 아셨지요? 예. 오늘 정말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. 양용무 씨를 비롯해서 우리 나라의 혈단의 모든 단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소금인과 함께하는 한마당 대축제 노래자랑 세 분을 뽑았습니다. 먼저 인기상입니다. 인기상 참가번호 7번 아사라마사를 불러주셨습니다. 유성씨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다음은 우수상입니다. 우수상. 혹시라도 상을 못 받으셔도 우리들만의 축제고 다 똑같습니다. 네, 다 드리고 싶은데 그나마 그래도 그냥 세 분 뽑아서 드리는 거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2등입니다. 2등 우수상이죠. 참가번호 4번 황진이를 불러주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절대 한눈 팔지 말고 잘 살아라는 네. 네. 마지막 최우수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어떤 분이 될까요? 네? 누구요? 연모! 오, 그래요. 다 자기 식구들만 응원하시는 분이네. 네. 자! 서구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대축제 노래자랑 최우수상!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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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양용모 씨가 발표. 감사합니다. 자, 최우수상입니다. 왜 그걸 제가 발표해야 돼요? 최우수상입니다. 아, 노래 자랑은 노래를 너무 잘하는 사람 몰래 노래 1등 못하게 돼 있어요. 그거 아시죠? 예, 노래 자랑의 가장 최우수상 도련님을 부르신 강예주 씨.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와, 이쁘시다. 우리가 더 잘했는데. 연모 부르신 우리 형님 아까 꽃다발 좀 주시면 안 돼요 좀? 아니에요, 농담이에요. 자, 우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금인과 함께하는 우리 한마음 대축제 여기서 인사. 단원분들 다 올라와 주시고요. 단원분들 다 올라오셔서 또 여러분들 다 일어서셔서 이만큼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노래 대한민국의 아리랑을 맺고 묶어왔어요. 네, 아리랑 같이 하는 시간 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까 합니다. 지금까지 나라의 술단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 다 같이 시청해 박수. 올라오셔도 돼요. 올라오셔도
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좋은 무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